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신스라고 합니다. 예. 이번 앨범은 신스 16이라는 앨범이고요. 이제 총 9곡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16년도부터 느꼈던 음악하면서 느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있었던 일들을 제가 풀어낸 앨범이고요. 또 이번 앨범이 보일링 포인트 프로젝트라는 걸로 이제 제가 앨범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게 해주신 디플로우 오빠한테 너무 큰 감사를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이 앨범을 만드는 데 도와줬던 다른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이제 원래 힙합을 좋아했었어요. 딱 20살 때 그때 쇼미 1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냥 봤었죠. 즐겨 봤었는데 한 쇼미 4할 때쯤 그때 한번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한번 또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경험 삼아 한번 나가봤어요. 떨어졌는데 근데 뭔가 좀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현장의 어떤 그 느낌과 내가 어떤 랩을 뱉었을 때. 그래,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는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계속 하는데 하이 계속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쇼미파이브가 했어요. 그걸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그때 떨어지고 나서 딱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보면 내가 뭐 나중에 안 되든 뭐잘 되든 어쨌든 나는 이걸 지금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아서 서울에 와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어요. 네. 주로 제 이야기를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이번 앨범도 좀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앨범 중에서 인터루드라는 곡이 있어요. 물론 모든 곡들이 다 좋지만 닮지 않기를 바랬지 고생하는 삶, 뭐, 내 이름처럼 평범하게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제 이름이 수진이에요. 엄청 평범한 이름이잖아요. 아버지가 또 이제 젊으셨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딸만큼은 이제 고생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이제 크셔서 제가 음악을 한다 했을 때왜 사서 고생을 하냐 정말 듣지 않았죠. 사서 고생하겠다 해서 또 나오고 이렇게 음악을 했는데 또 이제 음악을 계속 나와서 하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에 또 제가 그렇게 쓴 것들을 들으니까 또 그때 상황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게 참 요새 꽂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제가 스모글러스라는 프로듀서 팀과 이번 앨범을 다 전곡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작업을 하기로 하고 딱그 첫날 만났어요. 근데 그때 기존에 있던 제 작업 방식이랑 달라가지고 되게 기억에 남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루프 메이커, 비트 메이커 이렇게 다 있어요. 그 자리에 이제 드럼 찍고 뭐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해서 멜로디를 하나씩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런 느낌 어때?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작업 방식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신선하고 좋았어요. 재밌었던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네요. 체력 중요성과 어떤 나의 체력의 부족함 이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새. 그리고 또 이제 사고방식이 좀 이제 뭔가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20대 때는 제가 불안했어요. 미리 일어나지 않는 일 괜히 사서 걱정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어쩌라고 안 되면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괜찮아 뭐 내가 최선만 다했으면 됐고 결과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게좀 변화된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음악, 뭐 어떤 활동을 해도 참 나답게, 참 신스답게 잘 한다. 약간 이런 래퍼를 담고 싶고, 또막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도 멋있는, 그냥 그 자체로도 멋있는 그런 뭐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저는. 요새 가장 크게 느끼는 거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하려는 거기도 한데, 내면을 이제 채우는 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창작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나를 갉아먹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막 누르고 막저 바닥에 막 빠져있고 근데 이럴 때마다 나를 내가 스스로 케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 바닥에 있는 애를 끌어올려주고 약간 이런 힘이 아티스트한테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티스트로서 내 삶을 즐기고 내가 행복하게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내면을 채우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고 이런 힘들이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헐댐너 잘한다 그래 근데 찬밥을 말았지 물에 난 잘생긴 빌어 하늘에 저 위에 내 이름 없다니 억울해 갈 때까지 계속 둘에 바꿀 때까지 다 누탱 할 때까지 돈 앞 물에 가져 뭐든 나갓 크게 예.